지금 대만의 모터사이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2019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만의 모터사이클 수준은 제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만의 SYM, 예, SYM 한번 가보겠습니다. SYM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SYM 유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SYM의 이미지는 국내에서의 이미지는 당연 보이죠. 보이저 125, 250 시리즈 때문에 SYM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내구성 좋아, 연비 좋아, 튼튼해. 요런 이미지가 굳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공식적인 거는 SYM이랑 킴코가 들어와 있죠. 대단히 그 세계 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SYM하고 킴코인데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는 SYM이 더 많이 팔렸다. 그리고 뭐 SYM이 그러니까 모터스타 코리아 뭐 여기가 뭐 레이스도 진행을 하고 뭐 했었기 때문에 더큰 회사라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킴코가 더 큽니다. 생산 대수라든가 그리고 뭐 영향력 그 시장 장악력 뭐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킴코가 더 크고요. 근데 SYM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마케팅을 좀 잘했죠. 그리고 실제로 라이더들한테 뭔가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킴코는 거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죠. 버는 족족 뭐 자기네들이 그냥 했죠. 그래서 라이더들한테 뭘한건 없어요. 왜 수입상이 돈을 버는 것이 문제인가라는 게 뭐냐면 수입상들은 돈을 벌면요. 그 수입하는 몇몇 사람들만 돈을 벌지 그 주변에 그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하는 사람들한테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종 브랜드, 대한민국에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파는 브랜드가 잘 돼야, 그래야 하청업체도 먹고 살고, 일반 센터도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이더들도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그 브랜드들이 개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요꼬라지가 났다. 그러면, 이게 대만죄를 보면서 좀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대만죄를 보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SYM이든 킴코든 모두 다 혼다의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생산 공장. 혼다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한 61년 정도? 61년 정도에 만들어요. 61년 정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똑같이 혼다의 생산 공장이었다가 혼다의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독자 브랜드로 나가죠. SYM은 킴코든. 그래서 유럽 쪽에 어마무시하게 팔아먹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만의 모터사이클 제조 수준이라는 건 사실 한국보다 못했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한국보다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장계석이라는 사람이 모택동하고 싸워서 진단 말이에요. 모택동이랑 싸워서 져가지고 대만으로 쫓겨가서 대만에 이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이라는 나라가 나라의 꼴을 갖춘 지뭐 61년이면 나라의 꼴을 갖춘 지 이제 한 15년 된 거란 말이에요. 한 15년 정도. 막 어수선하니까 그게 오토바이, 이게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빨리 성장한 거예요. 대단히 빨리 성장한 거죠. 네, 그때 결정적으로. 사실, 대만이랑 오키나와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일본이랑 또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교류를 하면서 혼다의 기술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했었고. 그랬는데, SYM은 나중에 혼다의 기술을 자기네 걸로
학습을 하면서 자기네 걸 만들고 자체 생산 브랜드화 시켰죠. 자체 생산을 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이 먹히면서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를 했고 그게 유럽 시장이랑 유럽 시장에서 먹히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 뭐 한국 시장, 동남아 시장 이 시장을 점점 들어가고 있고 SYM과 킴콘 또한 지금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단히 성장 속도가 빠른 겁니다. SYM부터 메인 모델을 좀 보면 뭐 50cc 뭐 잡다한 것들이 많아요. 50cc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중국 디자인보다는 조금 세련된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대동소이하다. 지금 중국도 뭐 요 정도. 그리고 SYM이나 킴코에서도 지금 그 자국의 인건비가 좀 비싸진 관계로 이런 카울들은 다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의 카울에 만드는 금형의 제조 기술이 조금 뛰어나졌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팔아먹을 만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그 때문에 중국에 다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150c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인도나 동남아 시장이 그 배기량에 맞는 면허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이 스쿠터들 그래서 이제 뭐 125, 뭐 250,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팔고 있는데, 뭐 조이맥스, 뭐 조이라이더, 뭐 이런 것들 좀 팔고 있죠. 예, 조이라이드, S200 이런 거. 예, 이거는 안 파는 것 같은데, 예, 국내에서는 안 파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메가젯 옛날에 팔던 메가젯 디자인인데 굉장히 구형 디자인입니다. 이건 이제 국내에서 안 먹힐 거니까 안 들었나 보다. 지금 250에서 400cc. 예, 지금 라이더들이 관심이 있는 건 딱 이제 요급이죠. 레저형 그에서는 여기고. 그리고 이제 배달용. 예, 배달용 시장에서는 요런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분들한테 좀 관심을 갖고 있죠. 125cc 특히나 조이맥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죠. GTS 이게 이제 보이저 신형이죠. 이제 보이저 신형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내구성과 연비 뭐 괜찮고 튼튼하고 근데 등치도 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요게 뭐 250 버전, 300 버전 뭐 이렇게 나오죠. 예, 다 똑같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300cc 뭐 보이저 300, 뭐 조이맥스라고 다른 데서 이제 조이맥스라고 팔리기도 하고요. 이제 크루즈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디자인 좀 세련됐죠.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요런 부분들은 디자인이 좀 괜찮아요. 이런 거 좀 팔리고 있고요. 아쉬운 거는 SYM에서 만든 맥심 600 ABS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이게 좀 SYM의 조금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디자인 능력인데 디자인 참 메롱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거 언뜻 보면 버그만 650과 디자인이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한데 제가 아쉽다고 한 그런 부분들은 뭐 600cc니까 어느 정도 토크발이라든가 뭐 출력은 있겠지요. 예, 45PS 뭐 이렇게 엔진 그 출력이 45마력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앞에도 정리 포크고요. 뭐 디스크긴 한데 엔진 자체가 대배기량 엔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요즘에 이제 대배기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중 구동 방식의 그 엔진 형식이 아니라 일반 125나 250 엔진에서 사용하는 직구동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드리븐 페이스가 있고 클러치 슈가 있고 여기서 바로 벨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바퀴를 굴려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계속 스쿠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엔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엔진이랑 구동계랑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게중심 자체가 뒤로 쏠립니다. 이렇게 무게중심. 그리고 사람이 여기에 앉잖아요. 무게중심 자체가 뒤로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성이라든가 저중심에,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저중심에 문제가 있어서 주행 안정성이라는 게, 뭐 T-MAX라든가 AK-550이라든가 이런 애들보다 선회력이라든가 코너링 성능, 뭐 주행 성능 이런 부분들, 특히나 조향성 이런 측면에서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런 방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개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얘가 싸. 얘가 쌉니다. 600i ABS가 싸요. 얘가 지금 900만원대인가? 예, 890만원인가? 뭐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600cc가. 근데 AK550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넘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근데 뭐 미국에서도 그 정도 가격에 팔아요. 1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150만원 정도 팝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1500불인가 그 정도 파니까. 그런데 이런 점이 좀 아쉬워요. 가격대가 물론 한 250만원 정도 쌉니다. AK에 비해서. 근데 이 정도 가격대를 소모를 할 거면 AK를 삽니다. 이따가 AK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예, 잘 만들었어요. 제가 좀 타봐야, 뭐 실제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지만 AK가 지금까지 단종되지 않고 지금 AK 나온 지 한 3년 됐죠? 3년 됐는데 AK가 단종이 안 됐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메이커에서 3년 동안 팔리지 않는 걸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BMW에서 중국에서 힙주구리한 거 만들어 왔다가 개판 쳤잖아요. 3년 정도 된 다음에 그냥 다 들어갔죠? 다 단종시켜버리고, 소비자들이 눈탱이를 당하던 말도 안 했잖아요. 문제는 얘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AK는. 얘도 지금 했는데, 얘는 가격대적인 측면. 그러니까, 나는 조향성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가성비인데 대배기량 있고 등치 큰 거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할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AK에 확 밀렸어요. 실질적으로 SYM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킴코가 SYM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시장 장악력도 훨씬 더 높다. 예. 그래서 지금 SYM이 대만에선 2위고 1위가 킴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고라든가 뭐 등치라든가 뭘 해서도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인 기종이다 보니까.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배기량이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거지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건 아니에요. 뭐 웨이브 디스크의 뭐 투피스톤 캘리퍼, 예, 왜 그 맥시스 타이어, 예, 뭐 요건 아시겠죠? 맥시스 타이어는 대만제입니다. 맥시스 타이어. 그래서 이 타이어를 낀 거예요. 예. 맥시스 레디알, 예, 요런 타이어 끼고, 예, 캘리퍼를 달았죠. ABS 뭐 들어간 거 여기 보시면 ABS 들어갔고 사이드미러가 접힌다. 참고로 대만이라는 국가 자체가 요즘에 이제 열선 그립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솔직히 얼마 안 하거든. 이 열선 그립 넣는 거 얼마 안 해요. 예, 솔직히 너무 간단하잖아. 여기에 컨트롤러 하나 달고 스위치 하나 달고 여기에 열선 이렇게 감 그 끝이야. 근데 열선 그립을 넣었다고 풀옵션이라고 BMW를 겁나게 막 비싸게 봤잖아. 예. 그랬는데 뭐 이거 빼주세요 이런 얘기도 못해. 그거 풀옵션 아니면 못 사거든. 머플러는 뭐 여기 껍데기가 걱정이지만 이거 껍데기 빼면 뭐 별거 없어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엔진의 구조는 그렇다. 이거 실질적으로 SYM의 주력 기종은 이 125와 250 이 사이입니다. 예, 125와 250 사이. 예, 여기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만이란 나라가 총 인구가 2,400만에 스쿠터 등록 대수가 2,5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스쿠터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스쿠터를 싸고 간편하고 주차하기 편하니까
예, 자기가 스쿠터를 한두 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생각해 보면 아주 노인분들은 스쿠터 못 타잖아요? 그리고 아직 면허 못 따는 애들은 스쿠터 못 타잖아요? 그런데도 2,500만 대의, 총 인구가 2,400만인데, 2,500만 대의 차량 등록 대수, 그, 스쿠터 차량 등록을 2,500만 명이 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두 대, 세대 갖고 있고, 엄마 스쿠터, 아빠 스쿠터, 내 스쿠터, 이건 기본빵?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스쿠터가 생활 문화인 나라가 대만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가 겁나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인구 밀도가 비슷하다고 봐야죠. 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거기 이제 우리나라 반 정도 되는데, 아, 2,400만 정도 되면 우리나라 반보다 더 작겠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 사실 그렇게 장거리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량이 클 이유가 없는 거죠, 대만에서는. 그래서 큰 배기량, 대만에서 이거 뭐 얼마나 사겠습니까, 이 스쿠터를. 근데 만약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 스쿠터 말고 자동차로 대체가 돼가지고 스쿠터 타던 사람이 다 자동차 타고 기어 나온다, 그러면 대만은 그냥 다 마비예요, 마비.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도 대만에서는 스쿠터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수 시장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모터사이클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만의 스쿠터 레이스라든가 저배기량 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레이서들의 상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이서들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여건이 돼요. 그리고 프로레이서들이 활동하면서 이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프로레이서라는 건 뭐냐면 프로미케닉이 있다는 거고, 프로미케닉과 프로레이서라는 이 전문가 집단이 튜닝 부품이라든가 엔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실험을 해서 만들고, 레이스에서 실험하고, 그게, 이거 상용화 시키면 되겠다라고 해서 상용화 시키고, 기술 개발이 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먹히고, 팔리고, 돈 벌고, 또 기술 개발 투자를 하고, 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스쿠터로 외화벌이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SIM 거 잠깐 보면요. SIM 거 잠깐 보면 이건 이제 매뉴얼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는 울프. 울프 300. 울프 300. 요거는 국내에서도 출시가 됐다가 별다른 그렇게 큰 인기는 끌지 못했어요. SIM도 사실 혼다 기반의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는 SIM의 티투스 250이 이제 울프 300그 나오기 전에 나왔다가 미션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았죠. 그러면서 깨갱깨갱하고 들어갔어요. 그 이후엔 이제 스쿠터만 요즘 팔리고 있는데, 울프 3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저도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그리고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더블 크레이들. 근데 이제 더블 크레이들인데, 트윈스파처럼, 이렇게 두 갈래, 위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얘는. 요 프레임들 보이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내구성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추고 있어요, 얘가. 아주 고급 부품은 아니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히트를 못 쳤죠. 이제 SYM도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뭐 별로 좀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그 SYM은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건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전?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킴코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갑자기, SYM 홈페이지에, 산양. SYM. 산양 모터스, SYM이에요. 여기에서 현대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현대차를 생산해가지고, 대만에 공급하는 회사 또한 SYM이다. 예, SYM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SYM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시급하게, 뭔가 조금 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한 250이나 300 모델은 그날도 꾸준히 좀 나가고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이저 시리즈, 그러니까 크루즈 시리즈, 조이맥스. 예, 조이맥스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빨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뭐 250이나 300이나. 근데 이제 아마 조이맥스 300은 배기가스상 대배기량으로 들어가고 250은 대배기량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250이 이제 많이 팔릴 것 같고 300은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나? 하여튼 그 요런 지금은 주력 기종이 250이나 300이지 이제 맥심 600은 좀 상태가 그렇게 구매력이 확 끌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터스타 코리아 지금 한국에 그거죠. 예, 바로 300이 들어오는구나. 300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사 거보다 나아요. 국내 홈페이지가. 물론 이제 플랫폼 자체를 글로벌 플랫폼을 지금 썼어요. 와꾸 자체를. 예, 근데 더 홈페이지는 한국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SYM 대표 이 양반이 나보다 형님이니까 이 양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이 대표님이 이 대표님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사업을 좀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닌가. 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레이스에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레이스에 투자를 했는데 또 중간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옛날에 뭐 그 이 통일동산에서 막 할 때. 그리고 이제 뭐 레이스 주체 돈은 SYM에서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혼다 것 갖고 뭐 레이스 출전하고 그러니까 좀 삐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예 와이드 에브네요. 이런 것들을 지금 예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예 굉장히 SYM에 대한 인지도가 높죠. 그리고 판매되는 대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929만 원이네요. 맥심 600i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딱 250만 원 차이가 나네요. AK보다 맥심 300이 590만 원. 뭐 SYM도 전기 스쿠터를 만들긴 만드는데요. 제가 봤을 땐 뭐 별로 그닥 예. 예, 별로 그닥 주목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뉴얼 바이크들을 철수를 했나요? 지금 라인업이 없네요. 모터스타 코리아 라인업에. 안 팔리니까 철수를 했나 봐요. 이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YM도, 예, 크루심이에요? 크루심? 예, SYM도 생각보다 부품이 비쌉니다. 부품이 비싸요. 파츠 이게 있는데요. 파츠가 생각보다 좀 비싸요. 일제보다 어떤 건 더 비쌉니다. 예, 일제보다 어떤 건 더 비싸요. 매뉴얼 기종이 또 킴코는 더 약해요. 지금 SYM보다 SYM은 스쿠터는 킴코한테 확 밀렸는데 매뉴얼 기종은 SYM이 좀 더 강세고요. 그리고 킴코는 스쿠터는 훨씬 강세인데 매뉴얼에서 볼 게 없어요.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긴 해요. 크루심이구나. 예. 아 이거 간만에 보네요. 미오. 예, 미오.
미오 그때 50하고 미오 100하고 들어와서 잠깐 인기를 끌었어요. 엔진 잘 나간다고. SYM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맥심이 아니라 조이맥스 시리즈 125, 300, 와이드 에보는 없어서 못 팔았었어요. 와이드 에보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팔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지금 뭐 SYM에서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요. 예, 뭐 일단 그 마케팅 자체도 잘했고, 예, 뭐 무슨 프로모션 이런 것도 잘해서 팔고 있고요. 그럼 AS도 AS가 일단 많이 나지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 불만도 많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SYM이 뭐요 정도 상황에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SYM 본사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요 조이맥스라든가 그이 크루심이라든가 뭐이 애들 말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지금 없대는 거예요. 예,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그런 애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잠깐 킴코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하트포드라는 대만의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그이 퀄리티가 있거나 규모가 있거나 그런 데는 아니나, 예, 그런 데는 아니나 그냥 잠깐, 예, 우리들이 좀 반가운 모델들이 있죠. 팔콘 뭐 이런 애들 HSRC에서 125cc에 요 프레임이 들어갔던 게 있잖아요. 그거 있었어요. 장구장 많아가지고 얼마 못 팔고 욕 뒤지게 먹고 들어갔죠. HSRC 자체가, SSR 자체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체가 뭐 그닥 뭐딱 봐도 퀄리티가 뭐 별로 있어 보이진 않아요. 홈페이지 자체도 사진 이딴 사진 올려놓고 막 이러면 팔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유로4를 맞춰서 팔기 때문에 얘 윤행이잖아요. 오일쿨러거든요. 오일쿨러 공랭과 윤행을 동시에 하는 하트포드. 그러니까 이동기 대표 HSRC 이동기 대표가 이걸 수입해서 팔았었죠. 이 하트포드 제품을 그랬다가 망했죠. 하트포드 때문에 망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요게 촉매입니다. 촉매. 여기에서 배기가스를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드리프트, 드리프트 125, 후속 버전인 거죠. 요런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요. 요런 정도는 내가 봤을 때는 수입해서 요 한기종이나 요런 것들은 수입해서 팔면 가격대만 맞으면 좀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클래식 250 시리즈도 나오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꾸미면 스포크 휠이고 하니까 이쁜 맛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팔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250이라서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 보이고요. 이것도 오일 쿨러네요. 오일 쿨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오일 팬에 연결돼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것도 공랭 유냉을 동시에 해서 냉각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엔진 시스템 자체는 야마하나 그 기반 쪽이 SOHC 엔진인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 기반의 250cc 엔진 자체는 좀 중국에서 들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요런 것들 구매력이 있는 것들은 얘나 아뭐요 정도 얘나 레오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데? 레오파트도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네. 뭐 요런 그 약간의 요 클래식 바이크 같은 애들은 좀 구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애들은
딱 봐도 안 돼! 라는 소리가 나오죠. 예, 이런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근데 이건 뭐 이제 더트바이크로 이제 막 타는 별로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딱 보면 이 모델 있잖아요. 마치 150 이거 어디서 이거 좀 연식 되시는 분들은 연식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이거를 알 정도면 진짜 그 오토바이 판에서 굴러먹은 사람이에요. 이 디자인을 보고 그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판에서 굴러먹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HSRC에서 수입해서 팔았던 로망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로망스. 예, 로망스 디자인하고 거의 흡사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때 로망스는 투 스트로크였습니다. 네, 이건 포 스트로크로 엔진을 다시 만졌겠죠. 딱 로망스입니다. 이게 뒤에 디자인이라든가 아직도 카울이 상태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평균 시점 지금은 이런 카울 용납이 안 됩니다. 에? 지금은 이런 카울을 해가지고 뭘 팔아먹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뜨죠? 예, 요렇게 뜨죠? 아, 요런 거는 절대로 팔아먹을 수 없다, 요즘에는. 예, 중국에서도 요런 거는 이제 만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트포드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엔진만 팔아요. 예, 요런 엔진만 팝니다. 요런 거. 예, 300, 450cc. 예, 요런 걸 팝니다. 이거 DOHC 엔진이고요. 이건 DOHC 스쿠터 엔진이잖아요. 이거는 450cc 매뉴얼 엔진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스쿠터 엔진이죠. 요것도 300cc 스쿠터 엔진이고요. 예, 요런 것들을 팝니다. 이거 다 매뉴얼 엔진이에요. 예. 요런 것들을 판다. 그러니까 요것만 사서 오토바이 만들 사람들이 이것만 팔아요라고 하는 거죠. SYM도 엔진만 팝니다. SYM도. 뭐, 지금 하트포드라는, 예, 그 메이커는, 예, 뭐, 잠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입니다. 그럼 드디어, 김코 갑니다. 김코.